자, 이번에는 낮 시간이에요. 낮에. 어, 옆에 나왔다. 어, 수근이 형이네. 어, 뭐가 나왔다고요? 여기, 저기. 옆에, 옆에. 앞뒤가 똑같아. 대박, 이렇게 만나다니. 아, 제발 저 버스에 아무 문제 없었으면 좋겠다. 가보겠습니다. 자, 신호 대기하고 이제 앞차가 가면을 따라가려고 그러는데. 그리고 트랙터는 도망갔어요. 어, 도망갔어요? 음주네. 아니 왜 그러지? 아, 음주, 저 차를 타고 음주를 한다고요?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? 경찰에 쫓아가서? 음주 측정. 음주 측정. 네. 근데 측정 거부예요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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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아, 근데요. 네. 경기계는 경기 트랙터는 설마.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.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. 와, 진짜? 아니, 그건 차 아닌가? 진짜요? 도망갔으면 뭐죠? 뺑소니! 근데 뺑소니도 또 안 돼요. 왜요? 뺑소니는 우와.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, 즉 오토바이만 되는 거예요. 저게 법의 허점이네, 그래서 진짜. 그래서 저게 음주의 뺑소니인데 그걸로는 처벌 못하고 사고 후 미조치. 너 사고 내고 왜 그냥 갔느냐? 그걸로만 처벌할 수 있으니까. 이게 아, 자전거도 음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, 선생님? 어, 네. 자전거도 있구나. 어, 있어. 아니, 그런데 경기계는 없어요. 진짜요? 그럼 시잠시고 운전해도 된다는 얘기예요? 안 되죠. 안 되는데 법에, 법의 허점이에요. 아니, 법이 하라고 시키는 것 같은데, 이 정도면? 왜 그러지? 아니, 그냥 차도 아니고 앞에 뭐 무기를 단 차가 저렇게 하는데 너무 허술하네요. 네. 그럼 이거는 누가 보상해 주세요? 아. 트랙터가 그래도 농기계 보험에 가입돼 있대요. 아. 벌써 이제 손해배상 다 받겠죠. 근데 저런 걸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? 안 되죠. 엄하게 처벌해야 되죠. 근데 왜 그런 법은 빨리 안 만들어질까요? 사람 죽을 수도 있는데. 우리가 바꿔나가지 앞으로. 네네. 하나씩.